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때 못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결단되고 고백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낮아주심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들여서 그 믿음 받침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쳐있는 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어서 버린 나의 믿음이 다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신앙생활들 하나님이 삼가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 가지고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것은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영원이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단순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탄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탄절 이후의 삶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능하신 분은 우리 손을 들어 이렇게 흔들어 가시면서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합시다. 빛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참된 승리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번쩍이 박수를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전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앉으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하는데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우리 믿음이 들리면 주님께 다시 박수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땅에 오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그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냥마다 기쁜 날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셔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주님, 죄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더러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사 공연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찾아온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땅에 오심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 중에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사 나누어진 나라들 다시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보석 소리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샬롬의 주를 높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3대 빛되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이, 아버지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삼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켜 주시옵소서. 나의 나대의 모습들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과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틈을 타 주인의 자리를 뺏으려 하는 세상의 문화와 사치, 헛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웃에게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척하여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즉 성탄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복음을 쑥 써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기쁨의 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이냐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 바로 인간을 위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심이라는 겁니다.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라는 겁니다. 나심이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남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오심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심이라는 겁니다. 되심이란 용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매년 지나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성이 왔음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이 복음을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복음은 오늘 2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느냐 당시 가장 어두웠고 캄캄했던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 결혼한 지 7년만 살다가 홀로 된 그리고 무려 84세 동안 혼자 산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성경은 요한복음 모추로 오세요 빛으로 오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얘기하셨고 또 평화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인물을 통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주님의 주시는 위로함이, 그 주님의 주시는 함께하심이,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또 주의 약속하신처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율법에 따라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출산으로부터 부정이 끝나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기에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 드렸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 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에 별로 시간적 간격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말라기의 말씀이 쓰여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오심의 기이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과의 시간적 차이는 무려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든 그건 예언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함과 그리고 그 삶의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단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사야, 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얘기했던 저 이사야 말씀이 쓰여진 지 무려 마태복음까지 몇 년 걸리냐? 700년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마카비의 반란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욕당하고 추치당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저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란을 인하여 자신의 동족들이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로마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 갈릴리 지역에 반란에 도모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고 저 입구에 동리에 들어간 입구 앞에 그 십자가를 처형을 그것을 세워놓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로마의 제국주의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옥죄어왔습니다. 절망이지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참 좋을 터인데 저 구약의 성조에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했던 메시아는 모샤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터인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질고와 노고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과 질고와 고초를 해결해 주실 터인데 왜 안 오시는지, 아니 왜 이리 더디 오시는지, 메시아가 온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이 비참한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죽어가는 동족의 마음,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픔, 처절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주저앉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저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모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이 있었기에 정말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 정말 이것은 내 이것이야라고 얘기했던 것들, 내게 다가올 것 같았지만은 다가오지 아니하고 깨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좌절해버린 그 가운데 이 시므온은 뭘 느끼냐?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했기에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 그것이 내게 오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기에 정녕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있었던 시므온,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껴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성경 말씀이 좀 어렵게 해석되었는데, 나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나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 시므온의 찬양을 가리켜서 저 라틴어의 착귀를 따서 눈크 다미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함께 유명한 찬양입니다. 정말로 그 시대 속에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니 시므온, 이 시므온이 부른 노래를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시므온의 찬양,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첫 단어가 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받고 심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 데스포테스. 황제에게만 쓰여진 이 단어를 시므온은 과감하게 누구요?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요. 참된 통치와 참된 평화, 참된 위로는 저 인간의 황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위로할 자이고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소망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천박하고 척박하고 어둠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이 짙게 내려진 상황에서 이 시므온은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과정인데 남편이 되는 집사님이 자영업을 하기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에 남편 되는 집사님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먹고 잡니다. 아내가 되는 집사님은 집에 아이 셋이 있기에 집안 살림을 돌보며 아이를 돌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살다가 혹 나쁜 일이라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이 집에서 빨래를 지키고 있는데 막내딸 아이가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교회 동안 외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하던 이 집사님이기에 이 찬송하마도 수없이 반주했을 것이고 수없이 따라 불렀을 것인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에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따라해 불리는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받은 증거 많도다. 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송과 가사가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부른 찬송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리 낙심하고 있지? 내 위리 그 절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진정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 내 기쁨이 무엇일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 그 은혜의 증거 나에게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위로 속에 소망과 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상의 생활 속에 겪던 하루하루의 삶 어떻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린 딸아이를 통하여 주셨던 그 찬송의 가사 그 찬송의 고백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찬송이 나로 위로하게 하시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곳에 가장 척박한 곳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의 삶의 어둠이 깊게 내린 그 자리에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껴안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세상이 날 위로해 주나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정말로 안전을 보장해 주나요? 세상의 것이 위로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 세상에 주는 위로와 안전이 여전히 나를 더더욱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그것이 나에게 안전과 내 안에 소망을 허락해 줄까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평화 주시며 내 안에 위로 주시며 내 안에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메시아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는 오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라. 여기서 기다리란 자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프로스테코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확신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지 아니 오실지 고객께 아웃등하는 것이나 분명히 오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몬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나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진짜로 기다릴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진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이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는 뭐예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 윌리엄 메어라고 하는 박사가 6.25 사변 이후에 북한군에 포로되었던 1,000명의 미군을 대상으로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 상담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이 없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절망의 자포자기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려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다. 이 병의 이름은 미라스무스병, 자포자기의 병. 무려 이 병으로 인하여 포로된 미군의 38%의 포로가 이 병으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좌절의 병, 포기의 병.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뢰받아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되면 신뢰가 있어야 되며, 또 하나는 존중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미군들이 포로에 잡혀서 무려 38%가 되는 포로들이 저 포기와 절망의 병에 죽어갔던 것은 거기에 신뢰가 없었고 존중받는 마음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기에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실망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실망이 조금 더 심화되면 뭐예요? 절망하잖아요. 절망이 조금 더 심화되면 뭐예요? 손 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것,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모습들, 마치 베게트가 진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처럼 무엇인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게 정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서 포기의 삶을 가져다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진정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어떤 걸까요? 내가 진정으로 기다릴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가는 삶. 나에게 수없이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주었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하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실망과 좌절의 삶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라고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시몬 외침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이 시므온은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참고 인내할 때에 비록 우리 안에 시련과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 삶의 고추장 쓰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담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있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 오늘 시몬은 그랬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절망이고 척박하고 캄캄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 내 삶의 고추장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 나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영접하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에 관련해서 성령이란 단어가 물론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뭐예요 말합니까?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시인 성령께서 시몬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성령과 함께 함으로 그를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저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 딱 하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혹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므온에게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도 이 성령은 이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뭘 살아요? 의로운 자로.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 그럴 때 시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이 성령과 함께 걸어갔던 시몬의 그 삶에 세 가지의 귀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자, 이 믿음 안에 거했던 이 시몬이기에 내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말할 수 없는 곤경 가운데 있더라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심을 이미 듣던 시몬은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나 찬양의 고백을 보죠. 성령이 우리 하나와 동행하시면,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신이신 하나님 믿기에 입에서 뭐예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뭐예요? 시몬의 찬양.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일 같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 모든 일이 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삶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왜 내 삶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느냐고, 하나님 아니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임을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게 시몬은 뭐예요?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고백을 이 시몬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또 하나 뭐예요?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삶,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보면 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나오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나이가요? 여든이 넘은 노인입니다. 나이도 많고 힘이 없습니다. 죽을 소망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빚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소유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갖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러기에 시므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 아니 내 삶을 통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져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말과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요. 복음.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쌀 2천 포대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또 우리 지금 슈박스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1300박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제 우리 시로빈슨 교회에서 저 둔청동에 연탄 배달하고 왔습니다. 넉넉해서일까요? 풍요로워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아니에요.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누가가 얘기한 저는 이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 우리 행함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정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만나지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증거하는 것. 이런 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늘의 복을 믿으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였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들 내 입과 내 입술에 내 말과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블레싱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오셨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만난 자요, 메시아와 함께 하는 사람이요, 메시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런 시몬같이 기다리며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한 확신 안에 가운데 부여잡고 기다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들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이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주변 돌아봐도 캄캄하고 척박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오.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증거하며 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바로 옆에 분 말고 멀리 있는 분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먼저 내일 하지 말고 오늘 먼저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저 영어 발음에 제일 못하는 게 R, L 이렇게 발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크리스마스를 잘 발음하려면 좀 이렇게 혀를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좀 혀를 굴려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라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예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함께 동역하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17거기를 담당하실 김현자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탄절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성탄절 축하 예배가 예배 시간 동일하게 주일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이 본당 예배실에서 1부서부터 4부까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탄절 같은데 부활절 같은데 추수감사절 절기 때는 가족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귀한 경건의 전통들이 좀 우리의 가정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또 추수감사절에는 부활절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내일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가족과 함께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성탄절 헌금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동방의 박사가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사막을 건너서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죠. 황금은 어때요? 왕이시요. 네? 유황이라는 게 냄새나는 거죠. 당신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시요.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예물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성탄의 헌금을 드리고 예배할 때에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 축하 예배 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좋은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갔다 오세요. 근데 좀 일찍 오세요. 내일 예배해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는 법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세요. 좀 일찍 오세요. 그리고 내일 함께 모여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년 주일이 되겠고요.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림으로 새해에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받는 귀한 일 기억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성공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하십니다. 왜요?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2024년도 상반기 속개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속개예배 드릴 때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 우리 교회 빛의 숲의 서점을 통해서 꼭 속개공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오는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천거된 신촌 이문들 꼭 참석하셔서 당회의 인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안건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당회와 구역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숙박서 캠페인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함께했던 그 사랑의 슈박스 잘 모아서 한 1300개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저 튀르키예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우리나라에 온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의 자녀들 또 수화한 명당에서 질병과 싸운 우리의 자녀들 소외계층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수의 오심을 즐거워하며 또 증거하는 귀한 일이 될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더 좋은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의 19가구의 김용주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김양수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여러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환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메시아 오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임을 지실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주의 오심의 기쁨이 이 나라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주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예수 오심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와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고 저 땅에도 속히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 어둠과 착취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악과 무력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의 소리들, 신음의 소리들, 아픔의 소리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저 총성이 그치고 살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신음의 소리가 그치며 용기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나눔을 통하여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 안에서의 기쁨의 삶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며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예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님 모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구원과 영생을 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